뜻에 힘이 있다. 그렇죠? 무엇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뜻에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니까 그것을 그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전기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전기적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기적적입니다.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내 T세포들은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고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내 몸에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어떤 존재? 초인간적인 존재. 또는 전지, 전능한 존재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T세포가 암세포에 접근해서 그 T세포 안에 있는 그 가장 필요한 유전자, T세포 안에도 수많은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꼭 필요한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예요? 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요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의사들은 이런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 때 이미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사람들은 초인간적이다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현대의학자들이 이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는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질병이 온다면 우리 의사들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에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시간 강의에 보여드린 그 그림 만화, 걸레질 만화. 그 걸레질 만화가 왜 의사 신문에 등장하게 됐냐 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의사들이 야 수도꼭지를 발견했다. 이제는 뭐예요? 이런 지겨운 걸레질 안 해도 되겠다. 이제는 수도꼭지만 고치면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구나. 그 수도꼭지가 바로 뭐구나? 유전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를 잘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그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기술만 개발한다면 우리 의사들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구나라는 희망에 차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사들이 그 희망을 점점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 안에를, 세포핵을 열어봅니다. 세포핵을 탁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염색체. 여러분 보세요.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겠죠.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그냥 듣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암 환자 친구들에게 내가 열렬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 힘은 이런 뭐 무거운 걸 드는 힘이 아니라 무거운 걸 드는 그런 힘을 우리가 물리적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또는 그 아름다움을 느껴서 혹은 감사를 깨달아서 나는 힘은 그런 물리적 힘이 아닙니다. 무슨 힘이에요? 그것을 정신적 힘 또는 영적 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힘을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세포 핵을 딱 열면 몇 개의 염색체가 나와? 23개의 염색체가 나옵니다. 자, 세포 핵을 열어서 염색체를 일단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염색체죠, 그렇죠? 예? 염색체 맞죠? 예. 자, 23개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염색체를 점점 확대하면 뭐가 나타날까? 실이 나타나지. 그 실이 유전자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실이 나타나죠. 그렇죠.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게 굉장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계획을 했는지 정말 초인간적인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이거를 계획한 거예요. 자. 자, 이게 이제 실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이 풀어지는 실을 이제 점점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 꼬불꼬불한 게 나오죠, 그렇죠? 네. 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유전자가 완전히 촤악 켜졌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동글동글한 이 특수한 단백질, 이 단백질을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그래서 여기는 없죠. 그렇죠? 자, 이 히스톤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히스톤의 이 특수 단백질에 감겨 있는 유전자 부위에 스위치가 붙어있어. 스위치가.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붙어있어. 지금 이 유전자 상태는 이렇게 완전히 켜져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켜졌어.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유전자를 이 빨간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활성화된 유전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결국은 암세포를 전멸시켜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쓸데없이 이게 작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네, 꺼져버리는 게 좋습니다. 필요가 없을 때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우리를 돌보고 있는, 항상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또 우리를 뭐 하시는? 사랑하는. 그래서 돌본다. 항상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항상 돌보시고 또는 관찰하고 계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신다. 자, 불교에도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를 항상 보시고 계신다. 그게 누구예요? 혹시 절에 댕기시는 분? 그게 관세음보살님이야.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항상 보고 계신다. 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항상 보고 계시려면 눈이 두 개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눈이 몇 개다? 관세음보살은? 눈이 천 개라야 된다. 천 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천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다는 것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천 개의 눈을 가지신 분이라야 된다. 그래서 눈 안자에다가 해가지고 천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안.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중생, 사바세계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생,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줄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와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천수, 손수자. 손이 천 개요. 그 다음에 눈이 천 개이시라.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사랑을, 중생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어린 아이들도 알아듣기 쉬운 그런 표현. 참, 저는 그거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사랑을 뭐라 불러요? 예. 네. 대자대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처님의 사랑은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랑을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큰 대자로 써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을 그냥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예. 자비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이 중생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대자대비다. 그래. 그 대자대비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은혜와 같은 사랑이 대자대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불교에서도 기가 있느냐? 있게 없게? 예, 여러분, 제가 성경을 깨닫고 불교를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예. 자, 이게 뭐예요? 공, 공, 응.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공입니다. 공. 아시겠죠? 예. 네. 공은 뭐예요? 텅 빈 공간을 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저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 공간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지만 이 공간은 꽉 차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이게 이제 진짜 불교입니다. 기독교도 한간에 놔두는 기독교는 이거는 소위 기복신앙 뭐 또 불교도 기복불교, 뭐 세벨리죠. 그런 교회, 그런 절, 세벨리죠. 맨날 이거 하는 거, 뭐 우리 아들 뭐 사업 잘 되게 하다 이런 거를 기복신앙, 기복불교라고 그래요. 그죠? 복이 뭔데? 아주 세속적인, 그렇죠? 우리 아들 빨리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자. 꼭 서울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바쳐야 돼. 왜? 와이로를 갖다 매겨야 응답이 오지. 이런 조건적 종교.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은 조건적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치유돼,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해서 종교로 치부하시지를 뭐예요?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뉴 스타트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그 은혜의 과학적인 면을 여러분께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석가모니 선생님이 진짜 깨달은 이 공은 이 속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대자대비가 꽉 차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숨쉬는 이 공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공간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나는 뭐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대자대비 속에, 사랑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제자가 석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는 석가 선생님의 답인 뭐게? 공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방법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대자대비를 어떻게 실천할 때 공이 나타나느니라.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게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은 그럴 때 대자대비를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것은 그랬더니 석가 선생님이 무량광, 무량광이요. 무량은 없을 무자. 뭐가 없어? 양이 없다. 양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한한, 무한한 광, 빛이요. 여러분, 성경 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나라고 할 때는 그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게 대자대비예요. 예?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아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그건 그 차원에서만 놀다가, 그거는 유치한 유치원 차원이야. 그래서 그 유치한 차원을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의 궁극적인 차원은 뭐예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뒤져보세요. 종교라는 말 나오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뭐예요? 보이는 것은 진리. 빛. 그렇죠?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기독교의 교주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말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무슨 길? 살길. 여러분의 경우에는 살길입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라.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바로 길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는 뭐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 나에게 나를 죽어가는 나를 다시 어떻게 살리 것이다. 그래서 무량광이요,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빛이요. 그 다음에 뭐라? 무량수라 그랬습니다.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그 목숨 수는 뭐예요? 생명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 한 글자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뭐예요? 그 뜻이 여기 탁. 들어있고, 그 들어있는, 이 공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대자대비,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요. 그 힘. 그 힘을 뭐라 그래요? 기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말이 탄생한 거예요? 공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공기. 공기가 탄산가스, 질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산소, 수소, 탄산가스, 질소 이거를 발견한 때는 뭐예요? 1800년대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 공기라는 말은 언제부터 존재했어? 수천 년 전부터. 산소, 탄산가스 이런 거 없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를 때. 그래서 이 공기란 말은 그런 산소, 수소, 질소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이 공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뭐가 들어있다? 힘이 들어있다.
그래서 공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공기를 잘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제 성경은 그 공기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하나님의 숨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이 있다. 그 힘이 있는 말씀에 있는 힘이 그 말씀이 힘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공기란 말이 참 멋있죠? 그렇죠? 에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심경, 그 반야심경은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 가시면은 굉장한 진리예요. 응? 반야심경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잖아. 영화 제목도 있는데, 예? 예,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이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무슨 말인지 속이에 뭐예요? 경읽기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건 석가 선생님이 다 깊이 명상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그 공직시색. 공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알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 빛, 그 생기, 그 사랑, 그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다. 그래서 색이란 말은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자 대비 그 생기, 그렇죠? 그 빛, 그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다. 이것이 공, 즉, 시, 색이다. 이 말입니다. 시는 뭐 그냥 이다. 입니다. 색은 뭐요? 그러니까 실체이다. 시, 색. 공이야말로 즉, 뭐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와, 공즉시색을 체험한 분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색즉시공은 뭐게? 색즉시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 이 차원 이 세속 속재 차 속세 차원에서 하는 말이야. 속 이 공적 시색을 이해하지 못한 중생들은 사바 세계 중생들은 뭐밖에 몰라? 돈, 권력. 그렇죠? 명예.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밖에 모르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 공간의 이 공에 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대자 대비의 실체인 기를 알지를 뭐예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몰라서 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왜? 그걸 모르니까 그 공보다 덜 중요한 것에 대한 뭐예요?
석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자존심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요즘 우리가 권력에 대하여 집착하면 어떤 현상까지도 나타나냐를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그런 때. 집착. 집착.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죽어간다. 그래서 그 집착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해탈이라 그래. 그 해탈할 수 있는 길은 뭐를 깨달아야 돼? 공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공즉시색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 색즉시공 뭐냐? 이거는 그 대자 대비를 모르는, 그 공을 모르는 그 세속 차원에서 우리가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돈도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진짜 존재하는 거요? 없는 거요? 그거 없는 거야. 왜? 내가 죽어버리면 나한테는 뭐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영원히 존재할 것 아니야. 권력도 영원히 존재할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려고 집착해서 하다 보면 그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색, 그 색들, 부와 권력과 명예 그런 것들은 결국 알고 보면 무엇이다? 공이다, 뻥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 부처 앞에서 목탁을 들고 어떻게 그 진리를 외우는 것을 그걸 염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즉시색, 즉시공.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우리들이 들으면 나나나 그게 아니라고. 그 불교에도 진짜 불교가 있어요. 진짜 불교인들하고 진짜 기독교인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통하게 안 통하게. 그러니까 이 세속적 종교 가지고는 불교는 우상 숭배고 이래 산다고. 아시겠죠? 그런 차원, 세속적 차원을 어떻게 벗어 해탈하라 이거죠. 그 해탈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면 이 세속적 차원은 결국 알고 보니까 내 유전자만 꺾고 병만 줬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공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미처 몰랐던 최근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와, 그 의사들과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서는 우리 의사들이 야, 유전자를 조절하는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이구나. 네? 이걸 깨닫게 돼서 됐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아 우리 힘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 보자라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치료밖에 계속할 수 없어요. 증세 치료밖에 아직도 증세 치료밖에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알면 뭘 알면 공 속에 있는 에너지, 즉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뭐예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는 이 사상이 뭐가 됐냐 하면 이기학이 됐습니다. 이기. 이는 뭐예요, 이거?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속에 뭐가 있다? 힘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제,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물리학적 부분 여러 분야에 다 여러분이 그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지만 제가 아주 쉽게 그냥 간단하게 풀이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즉 양자 물리학,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거를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야 정말 그러네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뉴스타트하고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 진리는 다 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태계 선생이 이 속에 뭐예요? 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태계 선생님은 이 이를 이가 먼저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 이기학 같은 이기학을 연구하는 또 유명한 우리 조상 학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이율곡 선생님은 기가 먼저다. 그렇게 얘기해서 두 분이 항상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도 뭐를 알았던 거예요. 진리 속에 에너지가 뭐요?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그분들이 이렇게 쉽게 가르치지를 못해가지고 특권층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구 박사가 이거를 어떻게, 예, 네. 이 차원을 어떻게 다 낮춰가지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가르치는 그 태도. 그래서, 그 재주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 쉬운 거 뻔한 거를 그 사람이 가르치면 헷갈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려운 진리예요. 이거를 알고 보면 너무너무 뭐예요? 간단해. 응? 간단. 자, 그래서 그 얼마나 진리가 간단한가가 여기 동영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히스톤이라는 이러한
둥근 그 단백질이 단백질에 이렇게 감겨 있는 유전자, 여기 유전자니까 유전자 부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위치가 있다. 그럼 스위치가 있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엘리베이터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그럼 스위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스위치가 있다면 뭔가가 그 스위치를 어떻게 눌러야 돼?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여기에 있는 스위치에도 뭔가 누르는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있습니다. 자, 봅시다. 아, 이 노란색 물질이, 그렇죠? 이것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스위치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 개가 나왔어. 그렇죠? 여러 개. 자, 스위치를 향하여 가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 주시해 보세요. 아, 스위치로 갔더니 스위치에 가서 딱 올라붙어. 예. 네. 딱 올라붙으니까, 자, 요 스위치에 올라붙은 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라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켜져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꺼져야 됩니다. 꺼져야 돼. 자, 꺼져야 돼. 그래서 딱 올라붙으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딱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돼? 켜져 있는 유전자가 딱 꺼집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되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한 시간 후에, 아, 또 암세포가 생긴 거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새로 생긴 암세포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꺼진 유전자가, 꺼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될까? 켜져야지. 네. 자, 근데 저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딱 붙어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한 유전자는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유전자가 꺼져서 새로 생긴, 한 시간 후에 새로 생긴 암세포를 다시 죽이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그럼 켜지려면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돼야 될까? 떨어져 나가야지. 예. 자, 암세포 생겼습니다. 그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이 꺼진 유전자들이 켜져야 돼. 켜지려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게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걸,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되게 어려운 거를 알기 쉽게 반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꾸 되풀이 하는 겁니다. 저는 반복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반복하면 지겨운데 제가 반복하면 안 지겨워요. 그게 이제 문제야. 자, 그래서. 그럼 저게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예. 네. 자, 보세요. 암세포 생겨서 유전자 켜져야 돼. 켜지는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러면, 아, 암세포가 새로 생겼습니다. 켜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두드려. 그러면 노란색 물질 딱 떨어져 나가면서 유전자 쫙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고, 그리고 암세포가 다 죽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어떻게 또 꺼버려. 여러분 한마디로 한번 소감을 말해보세요. 뭐 벙벙해요? 어리벙벙해요? 한마디로 소감을 발표해 보세요. 참 놀랍다. 참 놀랍죠.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감 발표를 해보세요. 네? 신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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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을 신비롭다고 그래요. 그 신비라는 말은 신이 신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같다라는 말이 신비롭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신비롭단 말을 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신비가 없다면 걸린 병 나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비가 없다면 인간의 의학밖에 남은 게 희망 가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낫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요. 그 신비의 영역은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뭐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의 영역이다. 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안 하면 이렇게 귀찮은 일 할 리가 없죠. 아이고 또 해야 되나? 그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할 일이 있으면 이 신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은 언제든지 개의치 않고 이런 것을 해 주시게 되어 있다. 어떤 조건도 뭐예요? 자격도 따지지 않고 박수. 네. 그것을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로 치유받으시고 은혜로 천국을 가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앉아서 속으로 나는 교회 안 가는데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예요? 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상구 박사는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조건적으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는데 여러분은 계속 조건적으로 듣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거짓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영은 거짓의 영, 또는 우리가 악령, 쉬운 말로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는 그 악령을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 진짜 신은 무슨 신이라고 불러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맨날 쓰고 있는 말인데 이 말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신. 네? 정신의 반대는 무슨 신이요? 잡신.
그래서 여러분, 잡신이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무슨 생각만 하게 해요? 잡생각만 하게 잡념, 잡생각. 그게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갖 잡생각에 시달리게 하는 영이 잡신이다. 그게 거짓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나에게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잡신이다. 악령이다. 아시겠죠? 응.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야. 그렇게 될 때는 그 진리는 바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생각은 항상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가 가지는 뜻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뇌파를 뜻이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고 그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유전자를 지배한다. 그러나 그 뜻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 어떤 뜻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영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악령을 받아들이면 나는 결국은 나쁜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랑의 반대편, 증오와 분노를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악령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그래요? 그런 새끼를 내가 안 미워하고 어떻게 해? 그런 새끼한테도 내가 화를 안 낸다면 나는 신이게.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신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 대자 대비의 부처님.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잡신에 휘둘리고 있을 때는 여러분 온갖 나는 실제로는 하기 싫은 생각에 시달리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이 생각 좀 안 하고 싶어. 제발 좀 이런 생각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막 들어와. 그 우리가 생각이 든다 그래요. 든다는 말은 뭐예요? 바깥에서 내부로 뭐예요? 들어온다는 얘기야.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요? 잡신들이, 악령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인간은 그런 영적 에너지, 그 잡신들의 힘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뭐예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많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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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막 그런 나는 실제로는 하기 싫은 끔찍한 생각이 막 들어와 안 들어와. 그게 시달리고.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잘나고 눈을 감으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끔찍한 생각들이 내가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뭐예요?
부끄러운.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악령들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악령들의 수법은 뭔지 아십니까? 악령들이 그 생각을 넣어주고, 주고 나서는 악령이 뭐라 그러게? 매년 그래요. 너는 아주 나쁜 년이구나 그래요. 그 악령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 같은 년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줄 알아. 왜? 누가 넣어놓고? 왜? 지가 넣어놓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과학적 설명이 없이 바로 직설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 12명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가 있죠? 예?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게, 악령이 넣어줬게. 악령이 넣어줬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게 영적인 책이야.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마귀. 그래서 악령을 또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예요? 넣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이 생각을 뭐예요? 안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악령이 창 넣어주니까 오케이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선택은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은 알고 보니까 결국 무엇과의 싸움이다? 영과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피와 살을 가진 인간과의 싸움처럼 보이도록 악령들은 숨깁니다. 저 새끼 때문에 말이야. 내가 하지 말았어.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밥도 못 먹겠고. 소화도 안 되고. 왜? 유전자 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를 이제 욕하는 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다. 저 새끼를 사단이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돼. 실제로 저 새끼 배후에는 누가 있다?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나를 암에 걸려서 죽게 하는, 나를 우울증에 걸려서 나를 잠도 못 자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몸의 건강이 자꾸 나빠지도록,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들려는 악령이 저 새끼 배후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저 새끼를 미워하다 보면 해결이 있어 없어? 해결 없어요. 저 새끼 배후에 있는 누구를 봐야 돼? 악령을 보고 그 악령과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투병 생활은 알고 보면 영적 투쟁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영적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와, 성경이 정말 과학적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투쟁은 자, 우리의 투쟁, 씨름. 우리의 씨름 투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 대한 투쟁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누구들의 악의 영들에게 대한 투쟁이라.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분노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악의 영들과의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누구만 이길 수 있다?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영은 성령밖에는 없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참 신비롭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스위치에 올라붙어서 유전자가 탁 꺼진다.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 신비롭다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상당히 가장 적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신비롭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귀신 고칼로리스. 귀신 고칼로리스. 귀신 고칼로리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을 정확한 특별한 유전자에만 갖다 붙여야 돼. 그렇죠? 요 유전자는 켜야 되고, 지금. 요 유전자는 뭐예요? 꺼야 되고. 그래서 이게 복잡,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하고 발표한 과학자들 자신들이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미국과 영국의 그 유명한 TV 방송에서 방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 in은 뭐예요? 안에 겁니다. your는 뭐예요? 당신의 genes, 이거는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 안에 고스트가 있네. 고스트가 뭐게?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유전자를 관찰해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귀신 차원의 얘기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란색 물질, 그 노란색 물질을 화학적으로, 화학 물질이에요. 그것도 화학 물질. 화학 물질, 그걸 노란색 물질을 핀셋으로 집어낼 수 있어. 사실. 집어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야. 이 물질을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이 메틸기가 세포 안에서 아무 따나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목표, 그 스위치를 향하여 가고, 그리고 꺼질 때는 스위치에서 떨어져 나오고, 이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 고칼로리스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드디어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귀신의 영역이구나. 결국 유전자는 과학자들의 관찰의 그 결과로 나온 결론 그 자체가 유전자는 영적 차원에서 조절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투병생활은 영적 차원에서 하시면 승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영적 차원에서 전혀 훈련받아 본 일이 없어요. 물질적, 과학적 차원에서만 공부를 했지 영적 차원에 공부를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차원의 훈련을 정말 쌓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도 영적 차원에서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체험과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지만 제일 필요한 사람, 영적 차원의 훈련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사회, 옛날 유대인 사회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를 그 당시는 옛날에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 당시는 제사장만 있고 의사는 없었을까요? 그거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환자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관념은 모든 질병은 영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속적인 의사는 필요가 없었고 제사장한테만 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당시 목사, 그 당시 제사장은 의사와 목사를 뭐요 겸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자꾸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저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목사라야 병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나누어 줘서 환자를 치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뜻을 넣어주는가를 결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악령들이 나쁜 뜻을 넣어줄 때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 돼.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거부하기로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선택하시고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시면 그때 성령께서 악령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이 첨단 유전자 의학 차원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옛날 미신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이제 미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미신 옛날 미신이 다 사람들 왜 병 들었다고요? 귀신 들어왔대요.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병이 나. 왜? 무당 칼이 무서워가지고 귀신 도망갔다 얘기해요. 왜 나요? 그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요. 무당도 누구의 가르침에 놀아나고 있어요? 악령의 가르침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술을 외우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이러면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다라는 악령의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하면 악령이 다 보고 있다가 얘는 제대로 하네? 그럼 내가 나가줘야지. 이래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예,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런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거짓의 세상이야. 거짓의 세상, 악령의 세상.
이거는 악령의 거짓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령들은 이제 쫓겨나가는 척 하면서 어떻게? 나가주면서 뭐라 그러면서 나가게 악령들이? 예? 놀고 있네. 바보들. 이러고 나간다. 그러니까 악령이 제일 기분 나쁜 곳은 어디게? 뉴스타트예요. 이런 악령의 장난을 다 뭐예요? 노출시키고 그게 어디에 그 뭐를 봐야 그런 걸 깨달아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맨날 악령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뉴스타트를 발견해서 야 유튜브 보니까 야 여기 가면 내가 낫겠네. 그럴 때 악령은 뭐예요? 이 뉴스타트 가면 큰일이야. 이 자식 못 가도록 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네. 오줌 먹고 병난 사람 소개해줘.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줌이 그렇게 좋아요? 이런 것을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당해서 거기에 폭삭 뿅 가가지고 믿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줌이 좋은 줄 몰라. 마시면 또 악령이 어떻게 해? 또 설정 나가주면 그럼 유전자 회복되는 거예요. 악령이 꺼놓았던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어쨌든 유전자를 켜주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 들어가면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실 필요가 뭐예요? 없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 이 영적 차원에서 이 뉴스타트적으로 투병하셔서 여러분 모두 이제는 성령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